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정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스포츠 관련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런치 작가로 골프 인문학자라고 제가 이름을 좀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네네. 네, 아무도 그런 네, 말씀을 안 해주시고 또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조금 특이하게 네, 네네.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골프하고 인문학을 결합시킨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브런치에 쓰는 이제 글들이 아마 골프의 이런 에피소드와 인문학적 관점이 좀 곁들여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주제, 뭐 어떤 제목, 어떤 글들 이런 것들 좀 쓰셨나요? 브런치에서. 일단은 사람이 좀 궁금했고요. 그거를 골프를 연결시켰고, 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일상 행동들 있지 네. 않습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살짝 속이기도 하고, 네. 그쵸. 네. 아니면 뭐 이제 또좀 치다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서로 이렇게 같이 좀 격려도 해주고, 요런 일상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깊게 좀 파악을 해서 브런치에다가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글에 대한 반응이 좀 뜨거운가요? 어떤가요? 아, 뜨겁지는 아, 않습니다. 뜨겁지 안타깝게도. 않아요. 네. 이번 책이 이토록 골프가 좋아지는 순간이잖아요. 네네.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된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사실 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 알리고 싶은 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책이 좀 좋은 도구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했던 거 그걸 생각하니까 골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골프는 시중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실용서 실기 이렇게 동작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다른 거를 좀 생각을 했어요. 차별을 좀 두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인문학 쪽으로 관심도 많이 가졌고 네. 또 그때 열풍도 불었고 그 계기가 돼서 네. 제가 이제 책을 쓰려고 했던 게첫 번째 한 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네. 쓰려고 했던 게 네. 제가 이제 책을 워낙 잘 보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제 아이한테도 책이 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막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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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좀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보여주자. 네, 교육이라는 게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책을 좀 보다 보니까 네. 그 아까처럼 이제 저를 알리고 싶고 글도 좀 쓰고 싶다. 이제 그 생각이 되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제가 일단 골프에 대한 책을 쓰셨으니까 한번 골프에 대해 여쭤볼게요. 일단 저는 이제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은 골프 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여성분들이 네. 굉장히 세계 대회에서 큰 성과를 내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작가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골프의 탑 클래스의 수준이 아니라 일반 이제 아마추어라고 할까요? 일반인들도 이제 골프를 많이 즐기잖아요. 그 수준은 좀 어떤가요? 일반인들이요? 네. 사실 일반인들은 이게 참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네. 부분이긴 하는데 네. 잘 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라는 게 어떠한 것든 계속 꾸준히 해서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단계가 서로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잘 치시는 분들은 잘 치시고 못 치시는 분좀 이렇게 그냥 좀 즐기시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잘 치시고 어떤 네. 분은 그냥 아 나는 뭐 나가서 그냥 뭐 자연 이런 거 좋아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 스코어에 상관없이 그렇게 좀 치는 것 같아서 아마추어는 이만큼 잘 친다 못 친다라는 건 없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에티켓이라든지 뭐 같습니다. 네. 매너 수준이나 아, 이런 것들은 네네. 어떤가요? 아, 이게 네. 참 이게 골프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네.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인격도 참 좋고 그쵸.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네. 있잖아요. 또 아니신 네, 분들도 있고. 그쵸. 거기서 보면 다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했을 때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라는 게더 궁금해져서 이제 제가 그런 인문학 쪽으로 브런치에 쓰는 글들이 사실은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그 골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접해보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저의 관점이자 골프를 해보지 않은 사람 관점에서 몇 가지 뭔가 진실과 오해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여쭤볼게요. 궁금한 것들. 일단 골프 하면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상류층의 뭔가 스포츠 이런 인식이 저는 좀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상류층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예전에는 골프가 이제 귀족들 물론 그 당시에도 귀족도 했고 평민도 했고 뭐다 같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무슨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귀족들만 하게 됐는데 사실은 좀 돈이 많이 든다. 그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상류층이다 이제는 그런 거는 현대 사회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돈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어떤 거든 비용은 다 많이 초기에 다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자기가 즐기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아, 어쨌든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는 네. 비용이 들지만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가치.
거기서 내가 어떤 가치를 얻을 건가. 네. 이거를 생각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5시간 정도 하거든요. 네. 한번 가면은. 네네. 네. 그러면은 돈으로 이렇게 좀 나눠봤을 때는 네. 그게 크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시간으로 쪼개고 이렇게 보면은 네네네네. 다른 스포츠에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다. 네네네. 아, 뭐 테니스만 하더라도 뭐 코트도 빌려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번 내가 게임을 나갔다. 네. 그럼 골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골프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거리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일단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네. 코로나 전후로 한번 말씀을 네. 드리면 한 15만 원, 13만 원, 14만 원에서 이렇게 모든 게 해결이 됐었어요. 모든 거라고 하면 어디까지? 그러니까 모든 거라면 이제 거의 골프장을 이용하는 그린피라고 하는 네. 이용료, 그린피라고 네. 하는 부분이 8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도와주시는 분들, 네. 캐디분들, 네네네, 네. 캐디피에서 한 13만 원, 네, 12만 원 이렇게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카트비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좀 저렴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탁 하고 나서는 네. 너무 많이 모두 오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을 너무 많이 올려서 그거보다는 좀 많이 들어요. 오. 그래서 좀 더 비싸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골퍼들이 많이 반발이 심하죠. 원래 치시던 분들이 네네 원래 치신 분들. 그래서 근데 이 골프장 측에서는 사실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돈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네. 왜냐하면 골프장에서는 그게 큰 자기네가 옛날로 돌아가도 왜냐면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에는 아마 돈이 좀 가격을 이렇게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골프장 하면 회원권이란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 회원권이 있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회원권이 있으면 일단 네. 자기가 얼마 한 달에 네. 5번, 6번을 네. 꼭 그 보장을 해주고요. 골프를 칠 수 네, 있게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돈이 저렴하죠. 그만큼 냈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는 건가요? 그 회원권을 제가 뭐 한 10억을 주고 샀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어떤 데서는 세금만 내고 친다든지 뭐 어떤 데 조금 더 낮으면은 뭐 한 네. 5만 원만 내고 친다든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좀 이제 저렴하게 칠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회원권의 보통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천차만별인데 네, 네. 서울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네. 비쌉니다. 얼마예요, 그럼 그 비싼 게? 아 지금 곤지암에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네. 한 지금 20억. 아, 근데 20억이면은 그냥 네. 제 관점 봤을 때는 네. 그냥 쓸 때마다 내면 되지 않나요? 그 굳이 회원권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한 7억을 했는데 그게 네. 코로나 때문에 올랐어요. 그런 투자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부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되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하지 않고 네. 나중에 또 이렇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또 사용하기도 하시니까. 제가 골프를 이제 치시는 분들 이제 몇몇 인터뷰 해보면은 네. 골프를 좋아서 친다는 분이 없었어요. 접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처 사람들과 네네네. 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네. 그 진짜 그 가까이 골프 관련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 골프를 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비즈니스 네네. 쪽으로 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굉장히 많은 아마 대답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미있다라고 아무래도 저도 골프를 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재미가 저는 봤을 때 사람들이 재미만 보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골프를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오, 네네. 그게 왜냐면은 그 재미라는 게 내기나 그런 오락적으로 막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네네. 그리고 처음 재미가 빨리 들면 네.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책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좀 재미없지만 점점 물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재미가 들리면서 계속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재미를 갖는 건 좋은데 네네. 너무 재미만을 갖고 진입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외적인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외적인 게 뭐죠?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항상 얘기했듯이 내가 여기서 뭐를 얻을 수 있을지 가치가 뭔지 골프장을 나가잖아요. 네네. 골프장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연습할 때 내가 골프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계획을 다 짜잖아요. 네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계획도 짜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상하게 운동 같은 거 하실 때는 네. 계획을 좀 안 짜시고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우선순위나 이런 내 루틴을 잡아서 연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그 시간을 잘 쪼개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면서 네. 나는 맨날 항상 제 주위에 보면 난 시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해 네. 라고 하지만 네. 얘기하다 들어보면 네. 저 시간에 분명히 연습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골프하는 연습을 일상과 좀 대비하면서 좀 골프를 즐기시려고 하면은 네. 거기서 드러나는 재미와 자기의 네. 성장이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권유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전에는 무조건 네. 좋으니까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
대부분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골프를 왜 해야 되라고 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자신의 성장 자신의 성장을 네, 위해서 네, 네. 그럼 골프를 하면 어떤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자기 개발한다라고 하잖아요. 골프도 자기 개발로 하나의 그걸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좀 더 뭐 책을 사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네. 책을 읽으면서의 거기에서 또 우리가 얻는 가치가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쪽에서 얻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꼭 이게 뭐 비싸다 아니면 이거를 꼭 그냥 스포츠에 국한하지 말고 내 삶에 적용이 되면 얼마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이제 네. 아, 나는 골프를 안 좋아하는데 뭔가 접대라든지 비즈니스를 위해서 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즈니스 예전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접대를 하러 나가면 네. 제가 만약에 작가님하고 같이 나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비즈니스에서 제가 을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막 골프를 일부러 못 쳤어요. 네. 이기면 네. 안 되고 안 이쪽을 돼요. 이기게 네. 해줬는데 그쵸. 지금은 그게 달라졌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럼요. 같이 잘 치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요구할 때요. 네. 어 그때 그 친구 잘 치던데요. 아. 그 친구 좀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야 이 사람도 같이 자기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골프를 잘 치려고 하는데 너무 눈에 보이게 물론 이제 못 치는 사람이 오니까 그냥 네. 져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싫어해서 오히려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부르니까 아. 비즈니스 할 때도 이 사람도 자기도 좋아하는 거 하면서 같이 하니까 좋으니까 서로 시너지가 난다라고 제가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를 많이 네.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너무 건강도 좋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작가님 현장에서 느끼는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골프나 편견 같은 건 뭐가 있어요? 일단 편견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돈이 있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비용 부분은 사실 저도 맞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근데 이제 좀 뭐 상류층이다, 귀족이다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이 오히려 네. 골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까? 아, 그러니까 제가 좀 그쵸, 일찍 그쵸. 시작했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얼굴이 잘 타요. 네. 그냥 햇빛에. 밖에, 네, 햇빛에. 네. 걸어 갔다 왔다 해도 얼굴이 좀 잘 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사람들이 너 골프 치고 왔어 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아, 뭐 너는 뭐 돈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아닌데 나 그냥 저기 갔다 온 거. 그런 이제 선입견이나 이런 편견을 네.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학 수업에서 할 때 장단점을 이렇게 물어보고요.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장단점이 같더라고요. 뭐예요? 오래 걸린다. 골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 한번 게임 네. 치는데? 예. 근데 그게 또 단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멀리 좀 간다. 멀리 가는 거는 다들 놀러 가거나 네네. 힐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어디 저쪽 좀 자연을 찾아서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장점인데 이제 또 골프를 바라볼 때는 아, 그거는 또 뭐 단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네. 골프를 많이 시작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네. 골프채인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골프채를 비롯해서 골프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은 뭐가 있나요? 일단 네. 이제 골프를 시작을 하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클럽이 네. 필요하고 공이 필요하고 네. 옷이 필요하고 네. 장갑이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한데 네, 네. 일단 이제 예전에는 모든 게 일단 필수적으로 클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치려면 아무래도 네. 다른 건 네. 없다고 해도.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연습장에서도 운동화를 좀 못 신게 했어요. 오, 네. 꼭 골프화를 신어야 했어요. 네, 네. 꼭 그 필드에 나가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다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스크린 골프가 이제 많이 네. 생겨나면서. 맞아요. 스크린 골프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뭐 장갑도 있고 신발도 있고 네, 네. 뭐 클럽도 당연히 있고 심지어 이렇게 옷도 있더라고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입는 옷이요? 네, 그러니까는 운동복이에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아, 네. 입으니까 불편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걸 벗고 이제 입게 아. 해주게 그런 것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야.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초기 비용이 안 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만 해서 거기서 연습을 하다가 다 빌려주니까.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짜 이제 한번 나가겠다라고 네. 생각했을 때 그때 좀 이제 구매를 하시면 네,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골프 클럽. 네.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그 풀세트라는 게 네.
몇 개 구성인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큰 거를 한번 보셨어요? 네, 뭐 드라이버라고. 드라이버에서 네. 큰 거 이제 그거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우드라고 하는 5개가 일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언 세트는 3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번, 2번도 이렇게 있어요. 드라이빙 네. 아이언이라고 그러는데 네. 너무 치기 어려워서 네. 선수들도 잘 안 치고 이제 일반인들은 잘 안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까지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웨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칭 웨지, 샌드 웨지, 네. 뭐 갭웨지라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린 근처에 갔을 때 네. 홀에 이제 가깝게 붙이려고 하니까 이제 공이 좀 많이 뜨는 네네. 그런 클럽이고 이제 아이언 세트도 보면은 요새는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네네. 그 이유는 예전에는 3번부터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3, 4, 5번이 없어요. 그래서 이 3, 4, 5번이 또 치기가 힘들어요. 롱 아이언이고 네네. 그래서 치기 힘들어서 3, 4, 5번을 빼고 이제 6번 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가격이 좀 내려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이 3, 4, 5번이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이 드라이버도 1, 2, 3, 5번까지 있는데 네. 중간에 빈 공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를 이제 메꿔주는 네. 이제 유틸리티 우드라고 네. 거기서 이제 뭐 21도, 22도, 23도, 24도 뭐 이런 것들이 쭉 생겨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사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언 세트는 좀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고 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1, 3, 5번 우드를 꼭 구입을 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잘 안 하고 1번 그러니까 드라이버랑 5번 우드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언 네. 그다음에 웨지랑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그린에서 이제 공을 굴리는 퍼터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좀 구매를 하셔서 하면 이제 세트가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럼 이제 그거를 낱개로 구입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석커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 이게 하나의 브랜드 네. 다 쓰는 건가요? 아 아니고요. 아이언은 다 하나의 브랜드로 써야 됩니다. 왜요? 왜? 그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낱개로 판매는 하긴 하지만 네네. 그렇게 안 쓰고 왜냐면 이 브랜드 자체가 조금 비슷하게 다 만들었긴 했는데요. 뭐 A사랑 B사가 조금씩 이 무게나 길이가 살짝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A 브랜드하고 B 브랜드 아이언을 섞어서 쓰지는 않고요. 5번부터 9번까지면 다 세트로 같이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피칭 웨지나 샌드위치 얘네들은 달리 구성을 하셔도 돼요. 브랜드를? 네, 브랜드에 상관없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 우드 같은 경우는 다 따로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딱 세트가 1번, 3번, 5번 우드 그다음에 3번부터 웨지까지 그전에 다 있고 퍼터까지 네. 다 있었어요. 그래서 퍼터 빼놓고는 다 모든 게 같은 브랜드로 이렇게 구매를 하게끔 시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골프는 기록 경쟁 그 이상의 스포츠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이제 골프도 기록을 하긴 하지만 하죠. 네. 어쨌든 골프에서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프는 경쟁자라고 안 하고요. 동반자라고 네.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축구하거나 농구할 때 상대방하고 어떠한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골프는 같이 걸어가면서 네. 어떠한 얘기든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관계 관계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쟁보다는 좀 더 위에 있다. 네. 그거 이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대화를 이제 하는 거 한다는 게 이제 그 필드를 이동할 때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그때 보통 어떤 대화를 하나요? 이런 거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네. 거기가 경기장인데 네.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이런 얘기를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냥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모든 사회 경제 전반의 정치 뭐 문화 이런 얘기를 그냥 다 자기 하고 싶은 관심사 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겠죠. 5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중간 치면서 대화를 한다. 네네, 이렇게 네네. 이해하면 그렇죠. 네. 골프의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뭐 작가님 희상가시게 실제 목격하신 것도 좋고 들으신 것도 좋은데 이런 매너는 정말 최악이다. 막 3개 정도 있을까요? 탑3? 탑3요? 네. 제가 이제 좀 책에도 많이 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골프는 그 처음에 팅그라운드에서 공을 네. 이렇게 놓을 때랑요 네. 그린에서 공을 마크할 때만 손으로 집을 수가 있고요. 그 중간에는 어떠한 경우든 집을 네. 수가 없어요. 네, 네. 집게 되면은 내가 뭐 벌타를 받겠다든지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연이 또 있고 나무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무 밑에 공이 떨어졌는데 그게 치기가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네.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못 봤는데 저만 이제 본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리더니 발로 이게 차가지고 치기 좋은 쪽으로 그런 경우를 봤어요. 네네. 되게 많이 실망을 했죠. 그 친구를 보면서. 네. 직업도 참 전문직인데. 네네. 네. 그래서 참 너무 많이 실망을 한 경우도 좀 있었고. 네, 그런 거는 뭐 내기가 걸려서 그런 거야? 어떤 것 때문에? 내기가 걸리기도 하고 그 심리는 아마 자기가 왠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좀 과시를 하고 싶어. 못 친다는 게 싫어서?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지.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친한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네. 아니면 어떤 분 모임에 가서 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만약에 정말 내가 못 칠 상황이 되면 네. 오히려 치기 어려우니까 나 그냥 옆에 좀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빼서 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물론 가끔 가다가 네. 안 돼 거기서 치라고 네.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있겠죠. 네, 네. 있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보고 너무 실망한 경우도 있고 실제 그걸 뭐 심판이 봤다. 네. 그럼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벌타를 받게 되죠. 벌타를 그냥 네. 기록상으로 이제 벌타를 받는 네. 거군요. 네. 네. 또 다른 거 혹시 있을까요? 다른 거는 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네. 그린에서 이제 이렇게 마크를 하잖아요. 그걸 마크를 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려고 공을 여기다 이제 대부분 공 뒤에다가 이렇게 네. 놓고 마크를 이렇게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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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여기다 해요. 아. 그러면 집어요. 집은 다음에 여기다 하면 괜찮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하세요. 아. 그걸 몇 번 해서 앞으로 자꾸 오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네. 네. 그게 보이는데도 다들 이제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자기는 이렇게 해서 가서 타수를 하나 줄일 수 있지만 그쵸.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격은 낮아진다는 생각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 더 있을까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바지에다가 네. 구멍을 좀 뚫어놓고 네. 공을 이제 하나 더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이 좀 또 어려운데 갔으면 자기 공이 죽는다라는 건 이제 공이 이제 그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때는 다시 이제 쳐야 되는 그런 네. 현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려고 여기다 공을 넣고 근데 그건 이제 알각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자기 공 여기 있다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말씀하신 것도 생각하니까 친구 중에 한 네. 명이 되게 골프를 잘 쳐요. 제가 봐도 잘 치고 매너도 좋은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골프장을 나갔는데 쳤는데 공이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갔대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언덕 쪽이 가야 되는데 네. 아, 너무 귀찮더래요. 네. 네. 딱딱딱 이렇게 올라갔는데 마침 너무나 운 좋게 산을 깎았는데 산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게 탁 이렇게 평지처럼 되어 있는데 공이 딱 있더래요. 네. 와 너무 좋다고 딱 봤는데 자기 공이 아니더래요. 아 자기 공이 아니면 이제 그걸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같이 온 친구들이 잘 못 치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내 공 여기 있다 라고 쳤는데 네. 다른 친구가 앞에 자기 공을 정말로 발견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네 공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기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런 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골프가 뭐 기록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일단은 뭐 벌타도 그렇고 아까 그 마크 표시한 것도 그렇고 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그럼 이제 캐디가 해주는 건가요? 기록이라는 거? 어떻게 네. 하는 건가요? 아, 그거를 이제 해주시는 분이 이제 캐디분이시고요. 네. 실제로 경기에 갔을 때는 네. 본인이 자기 거를 적고요. 아. 근데 이제 본인이 본인 거를 재서 제가 할 수는 없고요. 네. 상대방 거를 적습니다. 아. 제가 작가님 거 적고 작가님 제가 적고. 왜냐면 자기 거 적으면 자기 그냥 그쵸, 속일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그 오류가 있어서 선수들이 잘못, 자기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네. 이제 사인해서 냈는데 아니라고 밝혀지면 이제 탈락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럼 이제 캐디라는 분은 뭘 도와주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손님들의 클럽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요. 치고 나면 이렇게 좀 묻으니까 네. 닦아주고 네. 거리를 봐주고. 공에 이제 라이가 이제 그 그린에서 이제 어느 쪽이 높은지 네네, 이런 네네. 거를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같은 사람이 드는 생각은 네. 꼭 필요한가? 아. 왜냐면은 뭐 내가 캐디보다 골프 훨씬 더 잘 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뭐 그걸 캐디가 뭐 일러준 게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나는 뭐 캐디 없이 하겠다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캐디 없이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잘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네. 요새는 골프장들이 네. 인원이 별로 없어서 아예 없는 골프장들이 좀 생겼어요. 아, 캐디 아예 없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즐기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쪽을 가서 이제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다 스스로.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은 거의 대부분 캐디라는 게 잘 없고.
아, 그래요? 네, 있어도 우리처럼 뭐 이렇게 딱 배정되는 게 아니라 네. 원하시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거의 캐디가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는 자기 혼자 치고 닦고 이렇게 또 보면 그 나무들이 있어요. 네. 아니면 표시목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얼마라는 거리 표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깝죠, 사실.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쳐보면 네. 근데 이 한국 문화에 자꾸 이제 익숙하니까 편해요. 아, 해주는 것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예 여기를 모르고 외국에서는 네. 계속하면은 없으니까. 네, 당연하게 하고. 네,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이게 또 여기에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물들면 네. 이게 좀 편해가지고 또 다시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룰적으로 뭐 캐디를 필수 동반한다 이런 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원래는 없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체 그 골프장의 로컬 룰로 딱 예, 해야 돼요. 골프장 규정으로. 네네, 규정으로. 네. 공식 골프라는 경기라는 룰에는 캐디가 뭐 필수 동반 이런 건 없지만 골프장 운영 수칙 같은 거에 네네네. 캐디를 해야 된다는 게 있다는 네네네네. 말씀이시죠? 네네네.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 캐디를 항상 같이 다녀요. 네네. 그 경기에서 집중하게.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안 한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요거 최근에 이제 그 여자 선수인데 제 생각은 이해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그 캐디에 대한 뭐 불만? 네. 네, 이렇게 너무 좀 그런 게 있어서 혼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성적은 잘 냈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네. 힘들었다 사실은. 아. 그러니까 선수는 더 경기에 집중만 해야 그쵸,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 선수들도 당연히 그 캐디만큼의 그런 지식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은 자기네 분업화가 된 것처럼 나는 경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전략이나 이런 걸 같이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없어도 되지만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되는 규정이 이제 좀 있는 거죠.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기에는 골프의 기본적인 매너가 양심적으로 뭔가 속이지 않고 네. 기록을 정확하게 하는 거 네, 이렇게 네. 들리는 게 맞나요? 네, 기본적으로 네, 네. 이거 말고도 뭐 딴 게 혹시 있나요? 뭐 저는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해요. 예. 골프 웨어라는 게 아예 따로 있으니까 정해진 복장 같은 거 따로 있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실 때 골프화를 뭐 네, 네. 요즘에 스크린 골프 때 안 치는 거 있다고 하셨는데 네. 내가 골프 난 편해서 운동화 신고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운동화는 당연히 신어도 되고요. 네. 네. 그 복장이라는 게 네. 이제 예전에는 그런 귀족들이 하면서 네. 그 복장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 그런 규율, 네. 규칙 네. 그런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했다라는 설에 의하면서 이렇게 이제 환경이 바뀌는 미국이나 이런 데 넘어오면서 날씨가 달라지니까 네. 아무래도 옷이 이제 가벼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 그게 이제 칼라가 꼭 있어야 되는 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네.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우리가 지금 귀족도 아닌데 네.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MZ세대라는 그 20, 30대가 네. 지금 막 유입이 되니까 이 옷도 더 화려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는 뭐 네. 지금은 이제 칼라 꼭 안 해도 되거든요. 오, 그래요? 라운드를 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선수들이 벌써 입고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예전에는 이제 반바지는 남자는 네. 못 입었어요. 근데 이제 한시적으로 여름에 더울 때는 남자들도 이제 반바지를 좀 입고 치를 좀 할 수 있게끔 네. 네, 그렇게 좀 바뀌었죠.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 골프 웨어라는 게 이제 따로 카테고리가 돼 있잖아요. 네. 다른 옷들과 다른 게 뭐예요? 이게 그건 거 같아요. 네. 뭐냐면은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스윙할 때는 동작이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자유스럽게. 네. 거기서 오는 게 가장 제일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기능성에 네. 이제 이거를 다 잡으려고 이제 그 의류 업체에서는 네. 산업은 그렇게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좀 화려하게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변화가 됐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만 좀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이제 좀 몸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게 조금 눈살을 좀 찌푸릴 수 있으니까 연습장에서 보니까 레깅스가 네. 많이들 입으시더라고요. 아 골프장에서도 네, 네. 입으시는데 네. 저는 좀 좋아 보이지 않. 근데 그럼 원래 그 레깅스 열풍이 이제 최근에 온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전에 전혀 없었나요? 그 전에는 없었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민소매 네, 이렇게 네. 좀 입지 말고. 민소매 입어요? 근데 요즘에? 요즘은 어때요?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게 대중화가 되니까 다양한 분들이 지금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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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쓰레 빠져 신고 와서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건 거네요. 골프 복장에 대한 뭐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네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암묵적인 뭐 문화라든지 관습 그렇죠. 같은 게 있는 건데 네네. 그것들이 약간 골프 대중화 맞물리면서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 네, 많이 허물어졌죠. 네. 근데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충분하게 골프 실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그때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골프도 보면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네. 나라는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때 네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골프를 치다 보면 네. 뭐 화날 때가 있거든요. 네. 공이 안 맞거나 내가 연습 많이 했는데 와 진짜 오늘 너무 안 된다. 네. 이게 화가 나는데 네. 이거를 자기가 이제 계속 화를 낸다 다른 상황이거나 뭐 내 마음이 조급하든다든지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 빨리 탈피를 하는 거겠죠. 선수들은 그렇게 스포츠 네. 심리학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골프에서는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걸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걸으세요. 그럼요. 그 이제 카트만 타고. 아, 카트만 타고. 네. 근데 이제 뭐 경기에 어떠한 뭐 지장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걸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네네. 네, 뭐 평상시에도 우리가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걷다 보면은 네, 맞아요. 문제가 네. 해결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드라이버를 치면 공이 이렇게 해서 이게 나가서 이게 공이 나가서 죽잖아요. 네. 그러면 아, 그냥 하나 더 쳐 이렇게 얘기하면서 타수에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고 네. 한 번 더 쳐라고 이제 치면은 그 사람은 벌써 거기서 멘붕이 온 거거든요. 네. 한 번 더 쳐도 또 나가게 돼 있어요. 네. 나가도 괜찮은데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들 네. 야 빨리 와 늦었어 빨리 타타타 해서 빨리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가면은 그 사람은 네. 그쵸, 그쵸. 이루고 가거든요. 그쵸. 근데 그걸 없애려면 네. 걸어야 되거든요. 걸으면서 그러니까 그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아, 어떻게 했던 거, 아, 내가 왜 이랬지라고 해서 걸어가면 자꾸 그게 해소가 돼요. 그래서 선수들도 보면 세계적인 타이거가 보면은 항상 걸을 때 네. 자신감이 넘치고 어깨가 항상 이렇게 딱 벌어져서 네. 걸음걸이나 눈빛이나 이런 게 모든 게 강렬하거든요. 근데 선수들도 보면 네. 자기가 안 되거나 이러면 이렇게 걸어요. 네. 등이 굽어져 있어요. 네, 네, 네. 그건 벌써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말 네. 골프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프장 뭐 경기 시간 때문에 뭐 속도 때문에 빨리빨리 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엔 조금 걸어도 충분히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걸어서 이렇게 좀 자기를 다독이는 그때 이제 또 이렇게 인문학이 딱 가지고 있으면 힘을 받는다. 작가님 그렇게 인문학적 관점에서 골프를 보실 때 네. 뭐 골프를 치시면서도 아 이런 거는 좀 우리 삶과 많이 닮아있다 이런 걸 좀 느끼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할 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결이 이 사람한테서 나오지 않을까? 스윙하는 거에서나 네. 그 사람이 경기하는 스타일 이런 거 봤을 때 이 사람이 급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골프를 네. 치고 있는데 급하니까 먼저 절로 막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네. 또 그런 분들이 급하니까 스윙을 다 하지 않고 빨리 들어서 빨리 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네, 네. 또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천천히 이런 것들이 보면 아, 그 안에서 그분들만의 그 사람만의 그 결이 좀 보이는 것 같다. 골프 친 것만 보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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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골프 열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한참 이제 붐이 불었다가 제가 네. 이제 최근에 본 뉴스는 당근 마켓에 골프채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네, 네, 네. 근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네. 코로나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줬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유입이 됐고 그 코로나가 많은 인원을 같이 이제 못 모이게 하기 때문에 자연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것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골프가 가장 거기에 적합한 네. 운동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좀 다른 데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된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고요. 네. 근데 들어왔는데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골프 산업 쪽에서 잘 했었어야 되는데 나가는 이유는 이제 비용이 또 아무래도 너무 이제 좀 커다랗죠. 네. 좀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테니스 쪽으로 많이 갔다. 네, 지금 네. 테니스 많이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좀 안타깝지만 네, 테니스 쪽. 그럼 이제 골프인으로서
MZ세대 열풍, 골프 열풍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 좋았죠.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책 나왔을 때도 그 학교 동아리에다가 연락을 좀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돈이 좀 없으니까 좀 배우는 게 아무래도 일반 성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료로 레슨도 해주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뭐 시험 기간하고 뭐 방학하고 좀 걸려서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너무 좋았죠. 그렇게 되면 인원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참 좋았었는데 좀 안 돼가지고 제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국한적이라서 이게 좀 안타깝죠. MZ세대 그 유입이 되고 나서 뭐 바뀐 뭐 골프 문화 같은 것도 있나요? 문화가 되게 많이 바뀐 게요. 일단은 옷들이 굉장히 많이 화려해졌어요. 이 옷이 화려해졌는데 너무 이제 고가다 보니까 이런 또 다른 쪽에 이제 이런 직업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겨났는데 옷을 이제 계속 나갈 때마다 이걸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빌리는 대여업체가 대여업체들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이렇게 나가서 이쁜 데서 사진도 찍고 이쁜 옷도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만약에 그 말씀을 극단적으로 갖고 가서 골프 하는 것을 내가 사진 찍으러 왔다. 옷 빌려 입고 그 푸른 잔디와 맑은 하늘을 두고 찍었다. 그럼 그 5시간을 다 소화하나요? 다 소화하긴 하는데요.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제 좀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스크린 때문에 그 유입이 되게 많이 된 것도 있어요. 그 전에 입문이 쉬워졌죠. 입문이 너무 쉬워졌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이제 언제든지 가서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편화가 된 것 중에 한 축이 스크린 골프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절차를 무시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배우지 않아요. 일단은 골프를 배우지 않아요.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치다 그다음에 그냥 제가 어제 한두 번 가서 해보니 재밌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작가님을 친구면 가자 해서 가잖아요. 그럼 또 쳐요. 그러니까 룰이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치다가 야, 우리도 한번 나가야지 이렇게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이제 이 습관이 어떻게 들어있냐면 스크린은 한 명만 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앉아서 뭐 먹기도 하고 필드를 나가면 다 같이 나가서 쳐야 되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나와 세 사람은 앉아 있고 자기네 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앞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치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너 룰 이런 걸 모르니까 너무 위험한 현상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작가님은 스크린 골프 쳐보셨죠? 네네네네. 그게 실제 골프랑 뭐 많이 다른 거 어떤가요? 이게 저는 스크린 골프를 그렇게 그닥 즐기지 않아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비슷하게 뭐 이렇게 발판도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냥 현장감은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공에 치는 거리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비슷하게 비슷했어요. 그럼 이제 스크린 골프의 실력과 실제 골프실 비례하나요? 아니요. 그 전혀 비례하지 않아요?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에서 막 언더를 치시는 분이 나오면 이제 100개도 치고. 물론 잘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치시는 분보다는 못 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러면 반대로 실제 골프를 엄청 잘 치는데 스크린 골프 못 치시는 분도 있나요? 네. 제가 못 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스크린 골프에서도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제 이제 골프 선수 그 경력을 내세워서 가르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당연히 실제 골프 잘 치니까 스크린 골프 잘 치겠거니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큰 관련성은 없다라는. 맞는데 이제 선수들은 약간 좀 틀립니다. 선수들은 또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 스크린 골프 대회를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잘 치고요. 그다음에 실제 잘 치시는 분들이 치려고 하면은 그게 사실 조금 이제 나중에 퍼터 할 때 약간 오락 같아요. 공식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만 조금 알면 금방 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잘 칠 수 있어요. 좀만 이제 적응을 하고 하면은. 작가님 골프인으로서 우리나라 골프 문화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문화에서 얘기하시니까 가격이 좀 가격 내렸으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유독 비싼 건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비싼가요? 우리나라만 좀 유독 많이 비싸고요. 물론 이제 외국에서도 좋은 골프장은 굉장히 비싸지만 전반적으로 거기는 저렴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너무 비쌉니다. 그럼 이제 골프를 이제 치러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오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요새는 예전에는 뭐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뭐 동호회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그냥 누구나 다 즐기시는 특별한 어떠한 계층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언뜻 이제 기사를 제가 봤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과 비교해서 골프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난 기사를 본 적이 있던가요? 아, 절대 인구 대비 부족한 것 같지 않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는 골프장도 좋은 데를 자꾸 이제 가려고 그러고 멀리 안 가려고 하고 네. 그 분포된 지역에서 이렇게 네. 좀 왔다 갔다 하려고 해서 그렇지 적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골프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생 축소판이라는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골프장 안에서 네. 우리의 일상이 다 그냥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날은 기분이 좋은 날이 있고 네. 아닌 날이 있고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아 이거 오늘 내가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네, 네. 안 될 것 같고 네. 우울한 날이 있고 하지 않은 날이 네. 있고 아니 뭐 이성적인 날이 있고 비이성적인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그 골프장 안에서 다 일어나신다라고 보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거기 안에서 물론 골프 치다가 밥을 먹는 건 아니지만 네. 뭐 간식 같은 거는 먹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간식도 먹고 중간에 이제 나인홀 돌고 네. 그늘집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좀 식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그냥 진짜 그냥 일상인 거죠. 네. 작가님 이제 골프를 업으로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이제 필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골프장을 한 달에 얼마나 몇 번이나 나가세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일단 저는 네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나가는 편이 네네네. 많이 나가면 두 번이고 네. 좀 많이 나가신다는 분들은 이제 한 달에 네 번을 나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여덟 번을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 무슨 선수 스케줄이냐 네. 너무 많이 나가서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자기 생활에 그거를 좀 네,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은 한 달에 월차를 뭐 쓰거나 이렇게 하시니까 네. 한 번 아니면 두 번 뭐 반차까지 쓰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근데 이제 업으로 이제 뭐 하고 있다고 보면은 저는 네. 좀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주 한 2회 나가는 거 진짜 많이 나가는 거고 네. 주 1회도 뭐 또 많이 나간다 이건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네. 주 1회면 너무 안 나가는 거 아니냐. 주 2회도 네. 그 정도는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골프인이니까 골프를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못 나가는 편이죠. 그럼 골프를 해오면서 이제 배운 인생의 진리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진리라는 게 보니까 네. 평범한 게 진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가님 책도 보니까 네. 이 유튜브를 여섯 분인가 같이 시작을 하셨다고. 아, 예, 교육을 같이 받죠. 네, 교육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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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근데 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 혼자 나왔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되니까 네. 제가 잘하는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골프를 오래 했어요. 한 30년 네. 했더라고요. 와,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놓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네. 했던 게 저의 진리라는 게 아마 터득한 게 네. 꾸준함 네. 내가 그거를 저는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골프할 때도 이게 뭐 제가 뭐 대회나 어디 선수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그냥 제가 어느 순간에 한번 났으면 제가 지금 작가님하고 이렇게 만난 네. 자리도 없었을 텐데 네. 그렇게 놓지 않고 끊어 놓지 않고 제가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면서 네. 그 안에서 제가 뭐 책도 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를 보면은 네네. 꾸준한 네, 것 같아요. 골프는 이제 한번 연습을 하면은 실력이 확확 느는 건가요? 다 모든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이 기간이 있고 이렇게 계단식이 있는데 네. 이게 심한 것 같아요. 골프는 이렇게 갔다가 이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더디니까 사람들이 네. 어렵다 골프. 그러니까 골프하시는 분들이 모든 운동을 해보지는 않으셨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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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 운동 중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뭐 매번 필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네. 보통 분들이 그냥 네. 내가 이제 골프 좀 잘 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 어디서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요새는 스크린 골프장이 굉장히 많이 네. 보이실 거예요. 네. 거기에 같이 이제 연습장이 있으니까 네. 그런 연습장에 가서 배우시는 거 거기가 일단 가는 거 하고요. 요새는 실내에 이렇게 실외에 이렇게 공 날아가게 네, 네. 잘 없어지긴 했는데 네. 이제 도시 외곽 쪽으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가서 이제 일단은 배우셔야죠.
그래서 저는 골프를 만약에 이제 배우신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가서 이렇게 배우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알아보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뭘 어떤 걸 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이제 많이 움직이는 동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야 움직이는 동선에 있어야지만 내가 일단 골프장 가기가 쉬우니까 거기를 가시고 거기에 갔는데 골프를 누가 가리키는지 예전에는 실내 연습장 가면 그냥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보다는 소비자니까 욕을 할 수 있어요. 원포인트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한 10분, 20분이든. 그래서 그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레슨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나는 어디까지 하겠다. 무작정 골프 해 그러면은 계속 하면은 비용 비싸다는데 계속 한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뭐 100타만 깨면 됩니다. 그런 걸 요구를 해주시면 거기서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조율을 하게 되면 가는 길도 좀 빠르고 좀 더 이렇게 재미있게 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이제 MZ세대 열풍이 불었다 이제 꺼진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골프의 문화 산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산업이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성장을 봤을 때는요 다른 나라들은 골프 산업이 다 이제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위로 치솟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한 번 쳤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더 성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유지를 하면 잘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하향세를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사람이 없습니다. 골프를 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지금 출산율이 그래서 지금 뭐 골프하는 그 주니어 선수들도요 많이 옛날보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가 없다라는 건 그 인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이 출산율에 다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골프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많이 다른 나라에 맞춰서 하향세를 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은 이제 MZ세대들이 5060이 되더라도 지금 5060처럼 막 골프를 칠 것 같지 않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격도 저렴해야 되지만 같이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함께와 가치를 주는 거를 자꾸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은 자꾸 이제 1인 시대인데 혼자 와서는 거기서 즐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여자 선수들은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많이 내잖아요. 남자 쪽은 약간 좀 잠잠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성들은 뭐 이렇게 젓가락 뭐 이런 거 뭐 다듬이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남자는 젓가락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외국에 가서 이렇게 보고 하게 되면 일단 여자 선수 들은 신장에서 월등한 외국인 선수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막 그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그게 신장이 뭐 되게 막 큰 건 아니잖아요. 키가요? 키가. 근데 그 외국 선수들 보면 대부분 180 이상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90까지. 그러니까 이런 잔디나 억센풀에서 힘이 있으니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선수들은 힘이 없으니까 근데 체격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예전에 그 최경주 선수가 한번 얘기했던 게 자기가 5cm만 더 커도 우승은 더 많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자 선수들이 보면은 여자 선수들 보면은 그렇게 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력이 되기도 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햇볕 받으면서 하는 거를 좀 싫어해서 그런지 좀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LPGA에서는 LPGA 전체가 실력이 이렇게 많이 상승한 이유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한국 선수들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 선수들이 여기에 진출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운동 연습을 하니까 외국에 있는 이 선수들이 거기 자극을 받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 선수인데 아마추어처럼 볼을 정확하게 못 맞추고 이게 쪼르라고 얘기하거든요. 쭉 저를 가는 그런 게 되게 많았대요. LPGA 경기에서도?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가기 전까지 그만큼 연습을 잘 안 하고 그만큼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지금 여자 대회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남자들은 네. 거의 인기 없거든요. 네, 네. 이 우리나라만 특이한 겁니다. 외국에서는 남자 대회가 무조건 상금 대회 규모만 보더라도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네, 네. 남자 대회 그 다음에 여자 대회가 아니고요. 시니어 투어. 남자들이 먼저 다 인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여자 이렇게 대회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좀 바뀌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네.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그들도 열심히 하게 됐는데 네. 성적이 안 내는 건 아마 그런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키하고 네. 골프 실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장이 크면 네. 일단 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요새는 과학적으로 많이 이제 그게 돼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4일 동안 이렇게 계속 쳐야 되거든요. 네. 4일 동안 계속 쳐야 되니까 일단은 신장이 크다라는 건 체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풀이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이 잔디가 이렇게 많이 자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쳐서 이 앞에다 내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세게 친다고 쳤는데도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쳐도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외국 선수들은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다들 사회 계층에서 다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골프를 좀 권유할 때 예전에는 그냥 막 같이 하자라고 네. 얘기했는데 요새는 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는 이유나 이런 걸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걸 보시고 골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먹바로 하시는 것보다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보시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작가님 뭐 개인적인 뭐 코칭 레슨을 하시나요? 학교에서 이제 골프 수업이나 네. 아니면 다른 뭐 전공 수업을 네. 이렇게. 그럼 보통 이제 뭐 일반인들이 작가님 만날 기회는 없네요. 뭐 연락하시면 프라이빗 레슨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토록 골프가 좋아진 순간의 저자 김정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